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호카 러닝화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되게 엄청 기대를 하고 구입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그 러닝화가 짝퉁이었던 거예요. 속을 뻔했는데 하루 정도 이것저것 영상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해서 가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고 나서 다시 이제 재주문을 했습니다. 호카 정품 이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호카 운동화는 아라히 7 이제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카 이제 정품과 가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시라고 이렇게 개봉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국산 가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대충 봐서는요 절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전문가 정도 돼야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신어보면 표가 확 나거든요. 어떤 때는 처음 신어보는 신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속아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루이비통이나 가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뭐 300만원짜리를 30만원에 판다 이러면은 사실 사는 사람들도 가품인 줄 알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메고 다녀요. 근데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가품도 반값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품을 사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운동화 같은 경우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열어보면서 아 진품과 가품이 뭐가 다른가, 제가 진품하고 가품을 다 단시간에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한번 누구나 초보자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긴 똑같아요. 사실 진품이나 가품이나 케이스가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택입니다. 택. 이 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한 50% 이상은요 택이 있으면 진품, 택이 없으면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택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품이라는 걸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운동화들 보면 이 안에 이 운동화 각을 잡아주는 각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호카 진품 각대입니다. 이렇게 발 모양으로 돼 가지고 각대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가품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종이가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카 진품은 이렇게 각대가 딱 말 종이에 싸져 가지고 아 말아서 들어가 있더라. 이것만 또 구분해도 지금 택이 붙어 있고 이 각대가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각대가 들어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진품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90%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인데요, 사실 디테일은요 구분하기 힘듭니다.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밑창을 까가지고 뭐 밑창의 바느질 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 메쉬 부분에 이 구멍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요, 진짜 옛날에 그 뭐 나이스 그리고 퓨마도 막 이상한 거 막 철자 다르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진품이라고 우겨대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진품은 밑창에 번호가 또 붙어있대요. 인솔 부분 밑에 번호가 붙어있다는 겁니다. 까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이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가품은요 이렇게 번호가 없어요. 자 이게 진품과 가품의 또 차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택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각을 잡아주는 각대가 제대로 된 각대냐, 아니면 이렇게 신문지 뭉쳐가지고서 종이장 뭉쳐가지고서 집어넣은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걸 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택이 하나 붙어 있는데 얘가 없다, 또 번호도 없다, 번호는 있는데 택이 없고 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품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췄잖아요. 이러면 거의 진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제품은요 확실한 진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 안에 그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 구멍의 뭐 사이즈를 가지고 또 어떤 구멍의 위치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 바느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바느질, 이 바느질이 견고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설프게 되어 있느냐 이것 갖고도 구분하는데요, 사실 중국산 가품들도요 굉장히 견고하게 잘 나와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견고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운동화를 신었을 때 착용감이겠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거에 대해서 속는 분들은 이걸 호카를 처음 사보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번에 호카를 처음 사가지고 가품을 신었는데 저는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이 택 부분에 붙어있는 이 모델 번호하고 박스에 붙어있는 모델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문가분들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 이제 박스에 붙어있는 것과 이 택에 붙어있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요 아마 뭐 가품에 속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호카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느낀 점은, 만약에 다 확인하셨는데도 만에 하나 속으실 수는 있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요, 공식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가품을 산 이유가 공식 사이트에서 20만원 하는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1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에서 할인하지도 않는 제품, 사이즈도 없고 품절이 난 상품을 40%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품 가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10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하거든요. 만약에 호카를 갖다 카피해서 판매하겠다 하면 20만원짜리를 2만원에 판매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속아주는 거죠. 그래서 신고 다닐 수 있죠. 근데 40% 뭐 50% 이렇게 할인을 한다니까요. 이 제품이 지금 조가가 195,000원짜리인데요 195,000원짜리를 10만원에 판다. 여러분 1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데 들어가면요, 운동화들 7,000원, 8,000원 뭐 겉보기에 신을만하다 싶은 것도 2만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짝퉁을 갖다가 10만원에 판다.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호카뿐만이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유명 운동화들은 다 가품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운동화들은요, 가품이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것들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가품을 사는 거는 그냥 쓰레기를 사는 거다. 여러분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